요번에 그 단식하시는 분이 그때 이제 한 끼를 과일하고 그걸 드시니까 산에 가고 싶다 그러거든. 그래서 우리 산에 갑시다. 오늘 날씨가 후덥지근하네요. 이제 비 장마가 끝났나요? 이제 내일 하루 정도 더 오면요. 이제 뭐 사실상 남부지방은 장마가 끝이라고 일기예보에 나와 있네요. 아, 그래요? 은행이 이렇게 잘 많이 달렸네, 보니까. 아, 요번에 튼실하다. 요번에는 은행 할 거라. 뭐, 안 하지. 힘들게 뭐. 중간에는 우리가 스리밥 벗고 맨발로 올라가도 네, 되니까 좋아요, 좋아요. 갑시다, 일단. 이렇게 이제 원래 가야 돼. 이렇게 큰 거였어요? 뿌린 게? 예, 좀 요번에 약간 좀 작아서 한요 정도 했는데 이건 큰 거죠? 예, 커가지고 이렇게 이제 반이거든요. 이게 알이구나. 꽃 같아요, 예. 벚꽃. 물속 다니면서 풀 씨앗 같은데요. 다 주워 먹고 있어, 얘들이. 그 전에 이거를 다 뽑았어요, 제가. 다 뽑아. 들어가서 그러니까, 어머 뭐, 세상에 들어가서 뽑는 거지, 뭐. 풀이 하나도 없는데 이 옆집에도 다 올라가요. 우리 집에 이제 꼬동이 알을 까가지고요. 난리도 아니에요, 이제는. 옆집에도 부동 농사 여기 약 치는데 우리가 이제 애들이 일로 올라가고 막. 올라가가지고. 예, 옆에 집까지. 이거는 꼬동이 다 주워 먹어서 그래요. 그것도 풀이라고. 대성공이에요, 대성공. 예. 하나도 없잖아, 풀이. 하나도 없어. 다른데 약 쳐도 풀이 있거든요. 산 타러 갑시다. 묻어야 돼요? 안 묻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옷다 젖어. 옷다 젖어. 괜찮은 돌 하나 주워 볼까? 재밌는 돌. 가장 멋진 돌 하는 사람한테 내가 뭔가를 좀 상금을 하나 주고. 수석 수집하는 사람들은 이런 돌 같은 거. 어, 그거 괜찮아. 어, 이쁘다, 이거. 이거 진짜 발 모양이다. 어? 이거 완전 대박이네. 와, 이거 진짜 괜찮아. 오. 어, 이거 하나 좋아. 진짜 별이네, 이거. 와, 이거 어디서 났대, 이거. 아저씨? 예. 아저씨? 예. 어, 혹시 일로 오셔가지고 예쁜 돌, 조약돌 있으면 한번 주워봐요. 예쁜 돌이야? 예. 선생님 1등이에요. 아, 봐봐요. 예쁜 돌 경합이에요. 자, 보세요. 따라올 수 있겠어요. 발불량. 우와. 선생님이 보네요. 네, 사장님도. 이것도 뭐 하지 않겠습니까? 어, 이거 지금 뭐, 사람만 봐요? 선생님, 이 받침대를 예.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, 여기는. 여기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있잖아요. 잘했어요. 이제 가야 돼요. 이렇게 언제까지 놀고 있을래요? 아니, 어디 가요? 가요, 여기 가. 좋은데. 갑시다. 가야 돼요. 이제.
신 선생님 맨발로 이렇게 여기 송림 걷기 하는 예, 맨발 맨발 그런데 오셔가지고 예. 그 농사 짓는다고 그냥 여유가 없으니까 예. 이렇게 한가로운 시간이 처음인 것 같은데 그렇네요. 예. 그렇죠. 원래는 여기 처음인 것 같아요. 작년에 와보고요.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? 예. 너무 고생만 시킨 것 같다네. 죄스럽네요, 진짜. 우리 현주 씨 덕분에. 예. 보람 있네요. 앞에 소나무가 너무 멋져요. 500년? 예, 그 송림이랄 거야. 요 뒤에 보이는 지금 강변이 섬진강이거든요. 너무 좋네요. 현주 씨는 그 휴가를 지금 며칠 받은 거예요? 5일이요. 5일 동안 지금 화동에서 계시는 거네요? 네. 화동에서 또 가보고 싶은 곳 있으세요? 화동을 처음 와봐가지고, 화동에 대해서 잘 모르고 와서 가고 싶다거나 그런 데는 없었는데, 오늘 여기 손님 와보니까 너무 좋네요. 섬진강도 보고. 대첩은 잡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도 못 주셨어요. 못 주셨어요? 네. 대첩이 다 도망갔을 거예요. 아마 현주 씨한테 잡히진 않아요. 가들이 만만한 애들이 아니에요. 아이 걷기를 하니까요. 제가 2013년도 14, 15 한참 그때 이제 맨발에 부지런이잖아요. 대고 있을 때요. 했는데 다시 또 여와서 하니까 맨발 좋아요. 맨발 좋아요? 맨발 좋아요. 네, 맨발은. 나도 맨발 좋아요. 저도 맨발 좋아요. 좋아요. 얼굴까지 간다, 맨발이. 좋아요. 맨발로 있잖아요. 살게 되면요. 우선 발 건강이 좋고요. 절대로 무서움은 안 걸립니다. 혹시 뭐,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 무좀 때문에 이렇게 않습니까? 좀 고민하시는 분들은요. 이제 양말을 벗고요. 뭐 시원한 뭐 샌들이라든가 슬리퍼를 신고 이렇게 아니면 또 완전히 이런 이제 흙과 있지 않습니까? 이런 데서 이제 걷게 되면 뭐 무좀은 깨끗하게 치료할 수가 있거든요. 우리 집에 단식하러 오시는 분들은 다 쓰레빠야 이제 맨발로 한 번씩 가야 됩니다. 섬진강 모래사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. 근데 이제 더워질 것 같아서. 좋을 것 같아요. 예. 예. 더워지면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면 뿅 들어가면 되죠. 예, 그렇네요.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그제 예. 한 6시쯤 와서 섬진강을 쫙 모래사장을 걷고 예. 딱 가도 되죠. 비 올 때도 좋을 것 같아요. 비 맞고 한번 할까? 비 올 때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일찍 하고서 어떻게 운동 많이 할 수 있겠어요? 지금까지는 그냥 평소하고 똑같아요. 오전에는 좀 흡수가 많이 되는데 오후는 괜찮아요. 그래요. 먹었잖아요, 많이. 하고 과일만 먹어도 사실은 문제가 없긴 한데 그 습관이 이제 그 사람이 꼭 밥을 먹어야 될 것 같고 꼭 끓여서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는데 사실 안 드셔도 됩니다. 하루 한 끼 생채식 하고 이렇게 여유롭게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것도 좋죠. 여름에는 그리고 날씨도 더운데. 뭐 끓이고 자시고 하면 그거 별로거든 사실은 맞잖아요. 생각이 그냥 뜯어가지고 처음에 요리한다는 게 힘들죠. 현주씨가 이방이 어떠셨을까요? 예전에 예. 많이 안 좋고 많이 피곤하고 좀 낮에도 많이 누워있어야 됐고 그랬거든요. 예. 그랬는데 생채식 하면서부터 그런 피곤함을 말아서 요즘에는 거의 화식하고 있었거든요. 이번에 여기 와서 생식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. 예, 여기 했던 것을 조금 그래도 한 끼라도 이렇게 유지하면은 굉장한 힘이 생기죠. 자생력이 강해진다고. 예. 좀 더 걷다가 한 30분 정도, 30분에서 1시간 정도 더 걷다가 가죠? 네. 예, 갑시다. 아, 오늘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갑니다. 예.
혹시 그 아로니아를 따놨네? 아, 현주씨! 그거 위험해요! 거기 물이 위험하다니까? 괜찮아? 아니, 근데, 신선생님이 설거지를 안 하고 어디로 도망갔어요? 어? 어. 없어? 없다. 아로니아가 제주하러 갔어요. 제주하러 갔어요? 뭐, 손 시렵고 힘들지 않아요? 더 내려간다! 조심해야 해요. 아니, 어제 비가 왔나? 적응해갖고 어찌 살겠어요? 네? 힘들어서. 아, 왜 힘들어요? 어? 왜 힘들어요? 아, 이렇게 집에서 편안하게 사시다가. 아, 재밌어요. 캠핑으로. 아, 그래요? 아이고, 힘들게 진짜 설거지 한다. 땅콩 갈아야 되는데 땅콩 생으로 먹을래요? 뿌리까? 네. 응, 그러세요. 여기다 좀 이렇게 부어요? 네, 그냥 쭉 부어놓으세요. 색깔은 너무 진흙 같다. 부을까요? 네, 됐어요. 여기다 부어놓으세요. 꼬도 이렇게 토마토예요, 이거는. 양식이에요. 요 밑에 요거 소스는 전부 다 야채. 야채 한 일곱 여덟 가지 들어갔고. 이렇게 먹어. 맛있어요? 맛있어요. 먹으면 그냥 안 씻고 넘어갈 확률이 많은데 싸 먹으면 저 쌈 때문에 많이 씻게 돼요. 아, 진짜요? 오빠요. 배고파요. 신선생 안 오니까 못 먹잖아요. 네. 예. 아, 우리 저기 한주 씨가 조금 소화가 안 된다 그래갖고 예. 야채를 몽땅 갈았어요. 아, 예. 그래갖고 가해라고 해서 이렇게 또 그럼 또 소화가 안 된다고 요걸 또 쌈 싸서 드시겠다네요. 신선생 씨 좋아요. 예. 신선생 먹겠습니다. 예, 이렇게 한다는 거지. 건더기를 이렇게 쌈 싸고 드신다는 거지. 건더기를. 색다른 맛이에요. 맛있어요. 오늘은 공양하고 비가 그치면 맨발로 한 시간 정도 타고 내려가야죠. 선생님 많이 드셔보세요. 이제 건더기가 부분도 없습니다. 예.